안녕하십니까. 로자리오 기타 교수입니다. 혼자서 독학으로 배우는 클래식 기타, 핑거스타일 기타. 오늘은 3단계 제19강입니다. 교재는 58페이지입니다. 먼저 전체 곡을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. 자, 이 곡은 4분의 3박자이면서 도와 파에 샵이 걸려 있죠. 그래서 도파만 반음 올려주시면 되고 첫 번째 줄 첫 번째 마디 라를 땅 쳐주시고 그 다음 마디는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. 자, 줄 전체를 한번 더 가볼게요. 두 번째 줄로 내려가서 파샵 잡아주고 라를 잡아줍니다. 한 번 더 보시면은 그 다음에 레 도샵 레 그 다음에 다시 도샵 잡아주고 자 위에 있는 점 2분음표 미와 또 그 다음 마디에 나오는 2분음표 미는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음표는 치시면 안 되죠. 그 다음에 끝마디 이렇게 라와 레를 잡아주고 그 다음 줄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솔을 잡아주고 그 다음 마디 그 다음에 끝마디 자 이 라는 2분음표니까 곧 마디가 끝날 때까지 떼시면 안됩니다.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들어갑니다. 도샵과 미를 잡아주고 이렇게 되겠죠. 첫 번째 마디입니다. 자,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보면은 두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 있는 레는 점 2분음표와 2분음표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뒤에 거 치시면 안됩니다. 그 다음에 파 같은 경우는 샵이 걸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겠죠. 자, 들어가보면 이렇게 됩니다.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 마디 라와 라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솔 미 다시 한번 더 보면은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파샵 레 라 그 다음 마디도 마찬가지죠. 자 세 번째 마디는 레와 라를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잡아주세요. 라 잡고 여기 파샵이죠. 라와 파샵을 동시에 잡아주시고 이렇게 됩니다.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에 끝마디 자 세 번째 줄로 내려가서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자,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줄 내려갑니다. 파샵 라를 잡았죠. 다시 한번 더 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그 다음에 레 잡아주시고 끝날 끝마디 레레 이렇게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다섯 번 더 들어보시고 반복을 해보시겠습니다.